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전 이쪽보다는 시험이나 합격 이쪽으로 지금 좋은 걸로 많이들 보이시거든요. 올 초부터 승진한다, 합격한다, 뭐 확장한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실 거야. 이번에는 신축년 우리 양띠 분들이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선생님 양띠를 좋은 띠로 또 뽑아오셨어요. 네네. 양띠 일단 뽑아주신 이유, 전체적인 운세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개 우리 양띠 분들이 말수는 좀 적은 분들이 많은데 이 뚝심이 강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고집들이 엄청 나셔. 그래갖고 욕심도 은근히 많으셔. 그래갖고 좀 손해도 좀 보셨을 거고 하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전 이쪽보다는 시험이나 합격 이쪽으로 지금 좋은 걸로 많이들 보이시거든요. 올 초부터 네. 승진한다, 합격한다, 뭐 확장한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실 거야. 새 출발하라는 운세시거든. 내가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달려간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도 생겨나고 너무 좋다 그러시는데 우리 10대 양띠분이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 노력했다, 준비했다. 진짜 내가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친구들한테 으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갈고 닦고 남들 노를 때 나는 공부 많이 했다 그러시거든. 양띠분들이 이 포부가 크고 욕심이 있어.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대학, 시험 취업을 하더라도 잘 면접에 성공이 되고 너무 좋아요. 양띠분들이 좋네요. 19살 분들 그러면은 예. 제가 원하는 대학 혹은 뭐 학교 아니면 뭐 취업 이런 부분들 다 좋을 수 있다. 다 좋죠. 좋게 지금 막 흘러가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31살 되는 우리 양띠분들 이분들을 과연 운세가 어떨지. 우리 31살 양띠분들이 재작년, 작년 많이 힘드셨어. 많이 힘들고 학생이면은 알바를 하고 직장이 있어도 투잡을 하고 막 엄청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많아. 올해는 이분들이 초반부터 막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찬바람 불 때쯤부터 해갖고 내가 승진이 있고 시험 합격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간다 그러시거든. 예예예. 예. 이분들은 그 뭐 행운이 막 온다기보다도 네. 그동안에 자기가 갈고 닦고 해왔던 거를 빚을 보는 해예요. 갑자기 뭐 횡재가 아니고 네.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 먹는다라는 형국이셔. 보상을 받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3살 우리 양띠분들. 우리 43살 양띠분들은 금전으로는 좋은데 사람으로 인해서 짜증날 일이 있고 다툼수 관제가 있다 그러시니까 그것만 좀 잘 피해 사람하고 좀 다투고 어울리고 좀 애지간하면 좀 만나는 거 뭐 세 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만나는 걸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다툴 일이 생긴다 그러시거든. 근데 하는 일이나 금전적으로는 괜찮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55세 55 55 55양 우리 55세 양띠분들이 참 촉도 좋으시고 대범해. 여자분들이라도 굉장히 대범하시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예 작년에는 그래도 벌고 나가고 뭐 한꺼번에 막 너무 안 좋아라 소리는 아니야. 그래도 벌면서 나갔다 해. 근데 올해는 귀인보다도 내가 성취한다. 내가 스스로 해갖고 내가 스스로 해갖고 오히려 내가 남들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본인이 귀인이 돼서. 이분 55 양띠는 55세 양띠분들은 네. 자기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봐도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정 꾸리고 사셨던 분들도 뭐를 하나 작게라도 시작을 하시면은 대박나시지. 대박나시지. 예. 67세 양띠분들은 일단 돈이 들어왔다 나간다 그러시거든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니까는 일단 사람으로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주변 사람들을 일단 조심은 하셔야 돼. 이렇게
1년 통틀어서 보면은 나쁘 손해 보고 크게 보면은 손해 보고 이런 거는 아닌데 부분 내가 머리가 좀 아프고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보이고 싸울 일이 생긴다 그러시거든. 다툼이 좀 많이 보이시고 건강 일단 건강으로도 좀 조심은 하셔야 돼.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 금전이 크게 나간다거나 어디가 뭐 크게 뭐 아픈 그런 게 보이지는 않으셔요. 운세가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 선생님. 예, 양띠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좀 운세가 좋네요. 예, 예, 예. 축하 말씀 한 말씀. 아이고 그냥 대박인 것 같아요 올해. 아. 양띠분들 완전 대박이니까 힘내시고 그동안 갈고 닦은 거 있으시니까 참 이제 올해 보상받는 해라고 하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 예.